저는 글로벌 이코노미 기자인데요. 입사한 지는 7개월 됐습니다. 운전은 잘 못해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근데 이 차를 저보고 한번 시승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초보 딱지 붙이고 한번 해보려 합니다. 근데 오늘 하필 비가 와서 여기 일단 물기 좀 닦고 해볼게요. 근데 왜 굳이 비 오는 날에 물기를 털면서까지 찍냐면 이 모델을 광고를 하래요. 이거는 켈슨이네요.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물기 안 남네요. 이거 한번 붙이고 운전해볼게요. 제가 얘기했었죠. 입사 7개월 됐다고. 근데 대뜸 전화가 와서 운전을 하래요. 그래서 아, 저 초보라 못합니다 했더니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예전 영상들처럼 뭐 엄청 잘 달린다던가 그런 시승기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. 저는 주차도 잘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차를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요. 이름이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레드라인 이래요. 빨갛네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. 운전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저희 아빠 차 말고 다른 차 운전을 처음 해봐요. 밖에서 옆에가 이렇게 막 빨갛게 돼 있었잖아요. 근데 안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.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차들하고. 요 모델이 네. 지금 라인업에 추가가 된 거예요. 빨간 띠를 두르고 네. 새롭게 추가됐죠. 네. 이거는 가격이 2,500만 원대. 2,500만 원이랍니다. 약간 사회 초년생이 살 수 있을 법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 한번 가봐도 될까요? 가시죠. 안전벨트 하셨죠? 네, 안전벨트 했습니다. 여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이 차가 네. 크로스오버죠. 네. 세단과 SUV의 장점을 섞어 놓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래요? 제 운전은 어떠세요?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요? 민지 기자가 생각하기에 사회 초년생한테 어떤 차가 어울릴 것 같아요? 아, 또 이 질문은 또 답이 너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근데 이게 막상 또 실전에 오니까 또 운전을 이렇게 다 하게 되네요. 생각보다 잘 하는데. 그렇죠. 아, 진짜 다행이다. 이 차는 엔진이 1.3 배기량에 최고 출력이 139마력 아, 너무 어렵다. 정도를 내는 차라고 합니다. 힘이 느껴지긴 해요. 그 엔진 힘이요? 어. 힘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드러움에 좀 더 강한 것 같아요, 얘는. 힘이 넘친다 그런 것보다는 네네. 부드러운 왕왕 이 느낌은 아니고 부드러운 게 더 네. 이상적이다. 네, 확실히 부드러워요. 어, 좀 부드러웠죠. 방지턱 넘을 때 네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정도 차급에서 물론 더 고급 차들은 더 부드럽게 넘어갔지만 좋은 것 같아요. 아니요, 그거 말고 제 실력이요. 아, 실력이. 파킹하고 다 됐나요? 운전 연수는 여기서 끝. 오늘 어떠셨어요? 재밌었습니다. 뒤에서 또 타보는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. 뒤에서 타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어요. 어, 정말요? 차 크기에 비해서 공간도 넓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았어요. 저도 재밌었습니다. 또 내부 총평을 해보자면 깔끔하다? 포인트가 있다? 빨간색 포인트? 이 차는 전체적으로 부드럽다? 그리고 약간의 귀여움? 디자인이? 그리고 가격이 괜찮다?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, 저는. 이렇게 초보 딱지와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. 안녕. 나도 안녕 해야 돼요? 안녕. 네. 안녕.